그 사진 한 장 찍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국회 오셔서 그냥 차 한 잔 하러 오신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공정위가 하여튼 위상이 커서 그런지 어떤 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 위원장님과 진작 제가 찾아뵀었어야 되는데 너무 정말. 늦게 찾아뵈서 결례가 많았고요. 정말. 예. 하여튼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 특히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위원장님의 귀한 조언을 이제 청하고자 왔고요. 또 특히 뭐 하반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이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 지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자 왔습니다. 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늘 관심이 있죠. 뭐 아시다시피 오늘도 뭐 사실 저 서로 공직들 맡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해오고 했었는데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 위원장님과는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많았는데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우리 당하고 우리 당이 반대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고두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특히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의 산업화 시기 고도 성장기에 만들었던 경쟁법의 틀로는 21세기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당에서도 주로 이제 재벌을 그러니까 기업들을 억제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라고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죠. 정말 혁신성장의 어떤 기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의 어떤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제 뭐 제가 일일이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뭐 취지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예를 들어서 전속 고발급 폐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무슨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건 이해했는데 행여 이게 이제 기업을 너무 옥죄게 될까? 그렇지 않아도 성장 동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판에 또 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뭐 그런 걱정이죠. 뭐 저희들이 이 안을 준비할 때 공개 토론회만 9번을 했고요. 비공개 간담회도 5번을 했는데 마침 이제 다음 주에 김선동 의원님, 그러니까 김성원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등 그 이 한국당의 정무위의 쟁쟁한 의원님들이 주최하는 이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고요. 뭐 그것을 비롯해서 하여튼 정부 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뭐 기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안을 합리적으로 잘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법안 때문에 오늘 이제 국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이게 곁다리고요. 사실은 진작 그 위원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사실 아직도 제가 좋습니다. 미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좀 개인적인 어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찾아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 정도 이야기하고, 우리 좀 비공개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